도로 확장에 밀려 베어지고 파헤쳐진 비자림로 숲. 그곳에 다시 나무를 심어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 공사를 시작한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밀어버리고 자동차가 막 그 대량으로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묘목을 심으며 생명의 숲을 꿈꾸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900여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간 비자림로 숲. 환경 파괴 논란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비자림로 숲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반대 운동도 이어졌는데요.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 때문에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도로 폭을 줄이라는 환경청의 검토 의견을 무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 환경청과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요한 법정 보호종들이 10여 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이 비자림로를 이렇게 꼭 파괴시키는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지, 제주도의 미래와 연결돼서 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그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자림로 시민 행동은 특별한 행사 낭신글의 가게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대로 아름다운 제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난개발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제주 자연 환경 선언을 하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한 실천을 하지만 한 사람당 리본을 두 개 받으세요. 그래서 이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을 때니까 관옥 비자림로로 오셔서 자기 나무를 확인하세요. 네. 반대만 했던 것을 저희들은 오히려 이 복원을 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자.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냈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그 아름다운 큰 나무들도 이게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는 아주 작은 나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무가 커서 지금 숲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자는 거죠. 이날 심은 나무는 주변 숲에서 자라는 다양한 수종들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도 열심히 나무를 심었는데요. 자기 이름이 쓰인 리본도 단단히 묶고 자신과 더불어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기를 바라봅니다. 어떤 나무 심었어요? 고랑비 나무요. 심고 싶었는데 심어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제주도가 친환경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획보다 규모를 줄였지만 낭신글의 가게 행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월 5일까지 약 한 3차례 정도 나누어서 한 두세 차례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와서 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다섯 사람이 와서 하든 세 사람이 와서 하든 두 사람이 와서 하든 열 사람 미만이 와서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 차례 정도에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숲을 되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예술가들의 유튜브 영상도 제작됐는데요. 프로젝트 나무 심는 사람들로 공개해 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루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그림자인 거죠. 함께 나무를 심어 공동체 예술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두 달째 다니고 있거든요. 나무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체도 같이 사라지는 거니까 너무 붕괴했어요. 이날 소박한 예술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제주의 현실을 담아낸 희곡 작품을 낭독으로 펼쳐낸 공연입니다. 이번에 낭심글의 가게 행사할 때 많은 이제 시민 행동, 직접 행동 차원에서 그 이제
실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예술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사라진 것들의 미래라는 이제 제주에 계속 신화 연구하시는 한진호 작가님의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을 이제 낭독 공연 형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연출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또 왜 안 그랬겠나. 젊은이들 며칠 태양하다가 끔찍하게 죽었다네요. 아, 무지막지였는데. 바위와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섬의 심장이 소리를 내질 않자 섬사람들이 애걸을 냈지만 그놈들이 끝내 허락을 안 했다고. 아니 그럼 정부에라도 도움을 요청해야죠. 정부? 우리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지. 하긴 어떤 나라든 정부라는 게 있는데 딱히 쓸모가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오늘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도로를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선택을 부탁하고 싶다고 합니다. 100km 도로를 만들어주면 100km 달려도 더 빨랐으면 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차가 더 늘어나면 100km 도로가 만들어도 그거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무 심은 사람이 100년 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심고 가버린 그 후에 손잡골 되는 아이들이 커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아, 옛날 그분들 정말 잘려놨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